속 깊은 곳까지 함께 왔습니다. 아름다운 색으로 마음을 설레게 하고 건강한 먹거리까지 아낌없이 주는 홍화. 오늘도 홍화 덕분에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네, 예부터 홍화씨, 홍화씨 해서 좋은 건 알았는데 빛깔이 이렇게까지 고울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네. 게다가 빛깔도 곱고 뭐 네. 항균성도 있고 통풍성도 좋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이 홍화로 염색한 어떤 옷들 이런 네. 것들 소품들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시죠. 김봉건 훈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무더위 때문에 막 밥맛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입맛을 돋궈주는 아주 특별한 쌀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해 하리랑 아라리가 난해 하리하리랑 슈리슈리랑 야 이놈들아 그래갖고 득음을 허겄냐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을 딱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아버지 날도 덥고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요 이 애비가 오늘 입맛 돋구는 밥이 있다고 위에서 가려고 그야 어? 산이 높아야 그야. 골도 옳지 쌀이 좋아야 밥맛 옳지 좋다 하리하리랑 건강가족 우리 쌀가족이 오늘은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건강밥상을 찾아 떠납니다 밥맛 좋은 오대배 품종이 잘 자라는 지역 바로 강원도 철원평야입니다 북에서 흘러오는 맑은 물과 비무장지대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무럭무럭 오대쌀이 자라고 있습니다. 고객님. 아버지. 어냐. 밥은 언제 먹어요? 그런 쌀입니다. 어이구, 거기서 봐. 이보세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예, 예, 예. 이 원기를 도두는, 입맛을 도두는 쌀밥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쌀밥만 잡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약을 얹어서 예. 잡수셔야죠. 저 따라와 보세요. 보약을 얹어서? 예예. 예. 빨리 따라가자. 예. 네네. 입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챙기는 철원의 다섯 가지 보약밥을 보여주신다는 어르신. 무슨 전골이에요? 여기 뭐예요? 아 이게 가시오가피 나무예요. 이게 밥지열 첫 번째 재료는 당뇨와 면역력 강화에 좋은 가시오가피입니다. 아따, 뭐야. 아, 요 어린 순을 가시가. 따서 여름에 철원 오대쌀하고 밥을 해서 먹으면은 원기가 회복돼요. 밥맛도 좋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에도 좋아서 현대인들에게 여러모로 좋은 약초입니다. 네, 치유가 되는 약초. 관절을 좋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줘서 공부도 잘하고 알씨구 네. 경민이 많이 먹어야 되겠다 공부 잘한다는데 아버지 요즘 관절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 하세요 네. 아직 제 관절은 싱싱합니다 네, 네. 건강해 보이세요 나와서 봐 이놈들아 서라 이놈들아 이놈들아 서라 서봐라 서봐라 네, 길을 가다 두 번째 보약 발견했습니다. 질갱이요? 그래 이놈아 이 질갱이잖아. 책에도 봤는데 밟으면 잘 자라던데요.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너 이놈의 자식이! 질갱이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냥 잡초인 줄 알았는데 뭔가 효과가 좋은 건가요? 밟아도 죽지 않는다고 생명력이 무지하게 강한 우리나라 토종 식물 질경이야 이게 동의보감에서는 질경이가 간에 좋고 기관지를 튼튼히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곤드레와 더덕 두루까지 다섯 가지 보약이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밥만 하면 되겠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분들이 네 아이고 아 야. 이 향부터 이거 예사롭지 않